믿지 않는 제자들.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어요.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지만 말이야, 말씀이 너무 어려워. 응, 맞아.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? 여러분도 내 말이 귀에 거슬리나요? 여러분은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? 우리가 먹을 거 없으면 못 살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줍니다.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입니다.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? 영원한 생명이라니. 여러분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. 선생님 죄송합니다. 그렇게까지는 믿기 어렵겠네요. 저는 당장 배고픈 거부터 해결해야 되듭니다.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어요.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? 여러분도 떠날 건가요?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섰습니다. 주님!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?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.